15주년 특방부터 예고되었던 MTG 커플링 악곡 이벤트 플래티넘 스타치온 이벤트. 이번 7월 30일자 밀리라지 방송에서 풀 MV가 공개가 되었고 인게임 공지사항에도 캠페인과 함께 플래티넘 스타치온 이벤트를 플레이하는 방법이 새롭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본래라면 이벤트 당일이나 다음날 영상을 올리겠는데 이번 이벤트 장문일 뿐이지 그다지 어려운 이벤트는 아니더군요. 기존 이벤트인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이벤트에 저번 3월에 개최한 플래티넘 스타 트윈 이벤트에 사용된 요소가 약간 변경되어 추가된 정도라서 말로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이번 플래티넘 스타 트윈 뭔가 설명만 봐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면 간단하더군요. 첫 번째, 라이브에서 통상 특별 악곡을 스태미너나 라이브 티켓으로 플레이하여 이벤트 전용 아이템을 획득. 이벤트 포인트랑 전용 재화를 얻는 방법은 스태미너 혹은 라이브 티켓을 이용해 전용 재화 이벤트 포인트를 얻고 전용 재화를 이용해 이벤트 악곡을 플레이하고 더 많은 포인트를 버는 식으로 기존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이벤트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 전용 페이지에서 유닛 아이돌 카드로 덱을 편성, 덱의 강함에 따라 이벤트 포인트 보너스가 발생. 이건 저번 3월에 개최한 트윈 이벤트에서 사용한 텐션 레벨을 올리기 위한 덱하고 유사합니다. 틀린 점은 이번 덱은 타입별이 아닌 오직 하나비단 아이돌로만 구성을 해야 하며 텐션 레벨 대신 보너스 포인트라는 기능으로 변경되었는데 덱으로 편성한 아이돌 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포인트 보너스가 올라갑니다. 최대 올라가는 보너스는 20%이며 이벤트 악곡에만 보너스를 주고 카드의 스킬 레벨은 포인트 보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카드의 스탯만이 보너스 수치에 관여합니다. 5인 유닛이다 보니 쓰알이 없는 아이돌은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 계실텐데 한 아이돌로 중복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이벤트 전용 페이지에서 이벤트 공연으로 버튼을 눌러 공연 전 만나러 갈 아이돌을 선택하면 아이돌에게서 상담이 발생. 본 기능은 이번 이벤트 커뮤니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 악곡 라이브 직전에 아이돌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을 해결한다는 설정인데 상담 클리어 조건이 그저 이벤트 악곡인 본온 드리밍이랑 속세에 피는 것을 클리어하는 것으로 상담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뭐 이미 속세 이벤트 커뮤로 할 얘기 다 했고 드라마 CD까지 나왔으니 더 추가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걸 대체한 것 같네요. 그 후로는 그냥 이벤트 악곡 플레이하고 포인트 얻어서 이벤트 보상 받는 식의 이벤트로 별다른 점 없이 몇 가지만 추가된 플래티넘 스타 시어터 이벤트 정도네요. 또 이번 이벤트에 재밌는 점이 추가가 되었는데 바로 미니게임. 이벤트 시작 후부터 다음 이벤트 뮬리콜의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까지 미니게임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본 미니게임은 이벤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 중 힘드신 분들은 휴식을 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공지사항을 보고 장문이라 좀 걱정을 했는데 장문인 것 치고 읽어보니 별 추가된 내용은 없이 그냥 시어터 이벤트에 트윈에 사용된 보너스 시스템이 추가된 정도라 가벼운 마음으로 이벤트를 즐기면 될 것 같네요.